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You know what to do with that big fat butt. Wiggle, wiggle, wiggle. 인피니티 워 개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피니티 워 개봉 특집으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을 싸그리 몽땅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멤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오늘은 1대1 사이즈, 6분의 1 사이즈 아니고요. 1대1 사이즈를 보여드리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대1 사이즈 바로 그로트! 박스 아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여워요. 그로트의 프로필 사진, 옆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있고 스타로드의 뭐 시그니처죠. 어썸 믹스 볼륨 2! 네. 카세트 테이프가 이렇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는요, 요렇게. 와, 이렇게 누를 수 있나요? 누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의 질감이 표현되어 있어요. 옆에도 스피커인가요, 그죠? 네, 여기도 요렇게. 반대쪽에도 요렇게 스피커 모양. 네, 잘 되어 있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 시작할 때, 그 스피커 앞에서 이 그루트가 굉장히 춤을 추잖아요. 굉장히 뭐 신스틸러인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 이 박스에는 박스 아트에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이번에 할 피규어들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그쵸 로켓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쵸 여기 스타로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모아랑 예, 드렉스는 그리고 여기 타모스 보이죠. 예, 요 세 명은 원 버전이어서 그런 게 없고 버전에는 다 이렇게 조금 되어 있네요. 제일 먼저 타노스를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녀석이 내일 모레 도착을 합니다. 곧 도착하는 대로 함께 타노스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 오늘 첫 번째는 라이프 사이즈 1대1 사이즈의 그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특별한 건 아닙니다. 여기 있어요.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칩들 네, 뭐 이렇게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아, 저도 실제로 처음 보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아, 너무 귀엽다. 어떡하냐. 자, 오호. 여러분, 실제 그루트의 라이브 사이즈입니다. 자, 요만해요. 너무 귀엽죠? 헤드가 3개가 들어있어요. 3개가. 자, 이렇게. 그냥 입 다물고 있는 헤드. 그리고 입을 이렇게 발 벌리고 묶어 있는 헤드 그리고 살짝 슬퍼 보이는 헤드 뒷모습도 와 이게 나무 질감이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이렇게 헤드도 약간 나무 양배추 같기도 하고 여기 새싹 보이시나요? 새싹 너무 귀엽네요. 손도 뭐 잘 움직이고요. 어허 다리도 자 어허 그래 헤드 교체는 어떻게 하냐면 아 요렇게 살짝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헤드가 요렇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입을 살짝 벌리고 웃고 있는 요 모습으로 바꿀게요. 헤드 3개 중에 웃고 있는 헤드로 바꿨고요. 너무 귀엽다. 그리고 루즈는 요거 아시죠? 요거 와 할 때 이렇게 손 이렇게 뻗을 때 나오는 거 살짝 징그러운데 네. 요거 파츠가 있고 어? 얘도 1대1 사이즈인데 오 이렇게 가져주면 2 네 스탠드가 들어있네요. 스탠드로 또 세울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고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와 그리고 여기 포인트 여기 각종 요 새싹들 이게 지금 뭐 머리나 뭐 팔이나 이런 데 꽂을 수 있는 것들 같아요. 요 새싹도 무려 8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게 진짜 너무 귀엽다. 보이시나요? 그루트의 옷이에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여기 뭐 안쪽에 옆구리부터 해서 여기 뒷모습 아 요거 너무 귀엽다. 이거 입혀놓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와 옷을 입혀보기 전에 팔부터 한번 바꿔볼게요. 와 손루즈가 너무 다르다 하나하나. 자 이게 오 어디가 아, 요렇게, 여러분, 이렇게 점이 있는 부분이, 네, 안쪽이고, 요렇게, 이렇게 나무 줄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바깥쪽인 것 같아요. 우와, 할 때, 이야, 아.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건, 남아저 그,
집단에 연두한테 붙잡혀서 다 갈 때 그때 좀 인상 쓰는 표정이 많거든요. 인상 쓰는 거. 근데 다 그냥 살짝 표정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네, 세 개가 다. 인상 쓰는 표정까지 하나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고. 옷을 입혀야지 제맛이죠. 옷을 한번 입혀볼게요. 일단 발을 빼야겠죠. 발이, 네, 발도 이렇게 빠집니다, 여러분. 발도 너무 귀엽다. 왼발을 잘 생각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헷갈리면은 그래도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라이트 레프트 LR 써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쪽에 아래쪽에 잘 들어가야 될 텐데 또 야 무슨 인형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아, 남자 장난감만 하다가 진짜 그런 여자 자기들 인형 옷 갈아입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오 들어가 들어가 괜찮아 옷 입어야지. 자, 발 한번 끼워주고요. 옷을 입고 있는 그루트. 네. 아, 팔이 안 들어갔어. 팔이 안 들어갔어. 야, 팔을 넣어줘야 돼. 옷 입기 싫다고 떼쓰는 아이가네요. 오호. 자, 여러분. 그루트입니다. 1:1 라이프 사이즈의 그루트 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귀여워요. 이거 뭐 어떡할 거야. 아, 너무 귀엽고요. 사실은 이 6분의 1 사이즈들이랑 함께 전시를 하면 약간 이질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는 단독 전시나 책상 밑에 아니면 뭐 TV 옆에 걸터 앉혀놓으면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뭐 그렇게 한번 장식을 해볼까 생각이 되고요. 뭐 이 친구 뭐 관절 가동 범위는 너무나 뭐 그래도 훌륭합니다. 뭐 다 거의 다 되고요. 이제 옷을 입혀놓으면 조금 덜 움직인다는 점, 네, 그런 것들도 네,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다리도 네, 이렇게 오호 이상 디테일 조금만 더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이런 모습도 네, 이렇게 돼 있고 이 친구는 이런 것들 들고 있을 때가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마크 5 아이언맨 마크 5의 수트 케이스예요. 네, 수트 케이스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도 너무 너무 귀엽고 요거는 이제 핫토이 제품은 아니고 네, 킹하츠 제품이에요. 그래서 9분의 1 사이즈 핫토이 제품 실드보다는 좀 더 작아요. 네, 뭐 요런 것도 이렇게 들고 있어도 너무 귀엽죠. 네. 여기 원래 막 이렇게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저 이렇게 원래 어깨에 이렇게 원래 이렇게 어깨 이렇게 같이 막 다니잖아요. 그죠? 오, 이거 너무 귀엽습니다. 이 친구는 진짜 예, 매력 쩌는 것 같아요. 6분의 1 사이즈와 또 다르게 1:1 라이브 사이즈에 또 매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합니다. 오늘 네, 우리 그루트 1:1 라이브 사이즈 네,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타노스 할 거고요. 스타로드, 로켓, 드렉스, 가모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 모두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욘두도 너무 하고 싶은데 욘두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욘두도 출시되는 대로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피니티 워 또 기대되시죠? 그때까지 열심히 함께 재밌게 놀아봐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